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뭐, 질병청장이 SK 바사를 방문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게 뭐, 6월 며칠이죠? 6월 8일인가? 예, 이때 나왔는데, 공시가 조금 지나섰다. 그래서 불성실 공시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은봉으로 한번 때려 맞았죠? 예, 근데 오늘, 뭐, 다 회복을 해줬어요. 거의 다 회복을 해줬으니까, 좀, 좋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복귀했습니다. 어디에? 독감 백신에. 근데 이뿐만 아니라 오늘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폐렴구균 백신, 스카이팩 임상 결과를 발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SK 바이오 사이언스 요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예요? 요거, 최근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녹십자 더불어 양강 기업이랑 국내 백신. mRNA 백신, 그 다음에 CDMO, 이런 부분.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 소식 발표를 했습니다. 어디였죠? 머크사 쪽이었죠? 예. 그뿐만 아니라, 사노피와 개발 중인 스카이팩, 폐렴구균 백신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한다. 임상 3상이 시작하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오늘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새로운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예, 이미 요 인플루엔자라든지 국내 백신이라든지 mRNA라든지 머크사 계약이라든지 임상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었고 그 임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3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코로나를 임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뿐이지 이게 결과물로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고, 임상 3상으로 진입하고 임상 3상이 마무리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저께 떨어졌던 은봉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면서 여기 8만원 구간으로 회복을 해줬고, 21선이죠? 요 라인 구간도 또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수 물량은 양봉으로 찍혀 있네요. 다만, 기관들, 특히 연기금들. 일전에 한달 내내 여기서 매수를 쫙 했던 애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이 주가를 조작하는 것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연기금이 아니라 어디예요? 외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외인들의 매수 물량은 오늘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어저께 은봉을 하루 만에 다 회복을 해줬거든요. 만약에 약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조정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또 한번 밀려서 요 라인 구간까지도 한번 지지 테스트를 했을 건데 그래도 일단 반등이 나왔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여기 라인 구간의 추세가 무너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라인 구간을 버텨내고 있다라는 것은 짤막하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예요? 박스권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이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상단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8만원을 완벽하게 돌파한 거고 21선 라인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올라가면은 눌림 받고 이렇게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하셔갖고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화면이 연결이 될 거고,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랑 일주일에 다섯 종목 같이 매매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요. 저희 매수 들어갈 거니까, 이거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그때 같이 매수 들어가시죠. 그래서, 당일 매도해갖고 수익 챙기고, 그래서 다음 주 편안하게 하루, 하루가 아니죠. 한 주,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뭐 어렵다라든지 아니면은 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찾아오셔갖고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 두 번이면 되거든요. 클릭 두 번이면은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해놨던 모든 것들 다음 주에 다 보내드릴게요. 다 알려드릴게요. 이걸 다 가지고 가셔서 내 걸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저께 한번 은봉을 확 밀려버려갖고 살짝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어저께의 은봉 그 다음에 오늘의 양봉까지 놓고 보면은 언제죠? 이게 금, 목, 수, 화, 월이거든요. 월요일날 종가랑 오늘의 종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물론 그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나마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것은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버티는 자리 버텼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었다, 힘을 비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좀 부정적인 것도 좋지만은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 보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정리가 됐던 것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로 하여금 움직여줄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인의 첫 시작점은 85,000원을 돌파해서 100,000원을 터치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